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는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지역까지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먹을 것 때문에. Limited, no? 아? So limited. So limited. Yeah. Yeah. 지금 이제 그 기름 자체도 제한돼 있는 양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You explain this. Yeah.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복구 인력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올목. 현재로서 폐허가 된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막 건물이 뭐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요. 전봇대도 지금 거의 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이렇게 큰 이 대형 트럭들이 어머나. 전봇대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바람에 넘어진 겁니다. 도로 위에도 그날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트럭 안에 사람 있어. 예? Hello. What are you doing here? Your house? Yeah. Broken? No. We are from Cebu. We cannot go home because of the typhoon. The company will not. Ah, your company. Okay, okay. 임시 종합 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올목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시청 건물도 사상 최악의 태풍 앞에 맥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건물이지만 갈 곳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급히 복구 지원이 필요한 곳만 1,500여 가구입니다. 지금 이 지역당에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될 뭐 구호 물품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1,516 가구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양이 총량이 아직 엄청납니다. 임시로 마련된 시청 의료 시설에도 사람들이 꺼지질 않았고요. 발바닥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빨리 소독을 해야 될 텐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진 집을 수리하다가 부상을 당한 환자. 이 상처가 덧날 수 있어서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들어가는 환자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도 있죠. 운전박대를 당하네. 지금 이제 내부 안에 있는 그 의료시설이 지금 다 가득 차가지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뭐 본인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 하지만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육군들. Could you explain this city, the hospital, the situation? Yeah. The city has 5 hospitals, 1 government and 4 private. Yeah. Right now, 2 private hospitals are out. All out. All out. Yeah. 20%, 30%. 현재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방은 단 한 곳. 하지만 의약품이 모자라서 수술은 물론이고 응급치료조차 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의료진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진도 답답함을 호소하죠.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실 의료시설이 부족해가지고요. 제대로 이게 처치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짜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주민들의 거처였습니다. 태풍이 필리핀을 덮칠 당시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는 임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주민들이 잠시 거처하는 곳인데요. 임시 거처인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지붕 다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도 있으면 임시로 거처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는 건물이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은 이곳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임산부가 지금 집이 다 파손이 되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할까. It's a food. It's a very important. This. I feel sad. 이곳은 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부들이 많았는데요. Your daughter or son? Why are you living here? For evacuation because our house has collapsed, already collapsed. My husband lost within 4 days. Yeah. We didn't know what is the news with him.
please, especially my son. Yes, in five months, he didn't know. I didn't know where I